문화를 탐구하다 문구생활. 우리는 매일 두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천만 가지의 색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색을 가진 사물이라도 사물을 비추는 빛에 따라 색은 자유롭고 무한히 변합니다. 이렇듯 무한히 변하는 빛과 색의 순간을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이 화가는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작품 인상일출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며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림 속에 담긴 인물이나 풍경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작품을 바라보다 혹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곳 모네 빛을 그리다 전시를 통해 마치 모네의 그림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본 다빈치 뮤지엄에서 세계 최초로 제작된 모네 빛을 그리다전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컨버전스 아트로 재창작되어 관람객에게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원화를 디지털로 변환해 입체 영상 신호로 바꾼 뒤 고화질 프로젝트를 통해 전시장 벽면,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의 전시회로 원화를 그대로 살리면서 색채감을 강화해 관람 흥미와 감동을 배가시키는데요. 모네가 화폭에 담았던 아름다운 절경으로 초대되는 관람객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작품과 관객이 공존하면서 마치 모네가 있던 프랑스 지베르니 근교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모네는 세상에 가득한 빛을 화폭에 담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지만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말년에는 백내장으로 거의 실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장님이 처음 눈을 떠 본 세상처럼 오로지 순수하게 눈에만 의존한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모네는 시력이 쇠해가는 중에도 연못에 온 눈을 집중하여 위대한 걸작인 수련 연작을 그렸을 정도로 평생 빛은 곧 색채라는 인상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며 그 아름다운 끝을 보여준 화가이기도 한데요. 인상주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모네를 안다는 것은 지금의 예술을 아는 데 있어 깊은 의미를 갖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특별히 살롱 드 모네라는 프리미엄 카페도 함께 오픈합니다. 모네의 감성을 담은 감각적인 공간에서 모네의 화풍이 느껴지는 디저트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데요. 본 다빈치가 선사하는 한편의 꿈을 걷는 듯한 따뜻한 위로의 공간에서 모네가 바라보았던 빛의 세상을 함께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